올해로 53번째를 맞는 위넨 안보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반도 세션이 열렸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는 머리 위에 매달린 칼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위넨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머리 위에 위태롭게 매달린 칼. 윤병세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시급성을 이렇게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is nearing the final stage of nuclear weaponization. In our analysis, the tipping point may be only a couple of years away.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이 지난 한 해에만 26차례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건 죽은 말을 다시 사는 것과 같다며 대화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넨 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중 외교 수장들이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40분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윤 장관은 중국에 대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정부는 보복성 조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위넨에서 SBS 배재학입니다.